이거 롤러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지. 고정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고정이. 이게 움직이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옆으로 달리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 위로 이탈이 하게 되는 거고, 롤러 따라. 이렇게 되면 밑으로 꺾이는 거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앞에 롤러에 다는 건 이렇게 안 움직이는 높은 기둥을 써야지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지. 롤러가 이제 스프링 끼우는 머신은 진짜 옛날 머신인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좋은 방법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안 좋은 걸 깨달은 거지. 왜냐면 이게 롤러를 탈때 이게 움직여요. 이게 이렇게 득득득득.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밑으로 롤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평면형, 얇은 평면 롤러가 싼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돌때 원심력 때문에 이걸 밀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앞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이탈이 되는 거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게 될 때마다 이게 흔들리는 거지. 이게 막이 롤러를 탈때 일부러 이탈을 방지하려고 이걸 각도를 갖다가 밑으로 조금 내린단 말이지. 좀 내려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지멋대로 왔다가 움직이니까. 만약에 위로 이게 좀 올라간다면 각도가, 그럼 당연히 이탈해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쪽 롤러 말고 이 바깥쪽 롤러. 이렇게. 스키 탈때 엣지 잡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이제 타미야 스타트팩을 봐도 이 밑에 이제 철심으로 된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안 흔들리게끔, 이게 각도가 안 바뀌게끔 되어 있고. 비싼 롤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통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 롤러가 하나에, 이한 세트에 13,000원이에요. 13,000원. 이거 두 개. 이 차보다 더 비싸요. 이 롤러 두 개가. 그 이유가, 이건 안 꺾이니까. 넓으니까, 통이. 안 꺾이니까. 안정적으로, 그 각도 그대로, 내가 만약에 이탈을 안 하려고 각도를 밑으로 조금 주면 그 각도 그대로 싹싹 도는 거지. 이렇게 안 움직이게. 위아래로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돌려면, 이렇게 두꺼운 롤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비싸요. 이런 접시 롤러는 하나에 이제, 1,500원, 1,000원. 라운딩으로 마감 처리 잘된 요런 롤러, 이건 되게 마찰력이 적지. 이거는 뭐, 3,000원. 이 2,500원인가 3,000원인가. 요거 한 세트가, 두 개가. 근데 이거는 13,000원이니 뭐, 말을 다 했지. 근데 이건 또꽉 조일 필요도 없어요. 좀 이렇게 흔들려도 돼요. 왜냐면 이게 꺾이지 않으니까. 살짝만 유격만 있게끔 조정하면 된단 말이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롤러 작업을 하고, 여기다 오만 작업을 다 해도, 이 플래시 레이서 모터를 타미야에 달면, 코너만 돌아도, 뭐 점프 필요 없고, 점프도 아니고, 그냥 이런 코너만 이렇게 세게 돌아도 바로 이탈. 근데 플래시 레이서나 이오시마 같은 RPM 막 8만급 모터가 아니면, 6만, 7만, 8만. 그냥 이런 뭐 플리즈마 대시, 울트라 대시, 뭐 하이퍼 대시, 스프린트 대시 이런 모터들은, 일본 타미야에서 나온 이런 모터들은 굳이 뭐 이런 거안 쓰고 그냥 이렇게 평면형만 써도 그냥 이탈을 안 해요. 저기 S차 코스 스피드 트랙에서는 점프 트랙 있고 그러면은 좀 이걸 갖다가 손 봐야 되지만, 단순히 이런 곡선 트랙에서는 이탈 안 하더라고.